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입니까? 총리이십니까? 총리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행으로서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헌법과 법에 정한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총리의 입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리는?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탄핵된 대통령을 대행하느냐, 주권자인 국민을 대행하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황교안 체제의 문제입니다. 비교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그 말이 성립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되고 황교안 체제 아래서 12월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를 방문조사하려 했습니다. 황교안 체제 아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입니다. 황교안 체제는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의 이런 수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요청이, 또 거부하시겠습니까?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서를 판단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인 검토가 아니라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검찰 수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 등은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한다는 말이죠. 자, 황 총리는 세월호 수사 당시에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수사검사들이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 법무장관 황교안이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증언을 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서 증거를 댄다면 여기에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어쨌든 실제 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나타나면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외압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법무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법을 위배한 총리는 탄핵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것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검 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전부 다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황 총리는 그 책임을 져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 이제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나오시면서 위급한 국가 안보 상황 속에서 시급하게 챙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만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때는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황 총리의 발언이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9월 23일 그 자리에서 황 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유언비어다. 유언비어는 의법 조치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들을 퍼뜨리는 것은 유언비어이고 그것은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 당시에 황 총리의 얘기는 그 당시에도 최순실 게이트를 유언비어로 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최순실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조사 상황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진행된 중간에 더더구나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에 사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순실 사건은 게이트가 아니다, 의혹이 아니다라는 총리의 인식, 국민의 4%에 속합니다. 96%의 국민은 이런 총리를 탄핵하지 않고 뭐 하느냐고 아마 느낄 것입니다. 자, 대법원 최종심이 나와야 최순실을 믿겠습니까? 의혹을? 의원님, 1차 수사 발표면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의 확정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의 확정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말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는 또 더더구나 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그 이상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좀 정제된 발언을 우리 공직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이 아픈 사람의 표정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최순실 게이트를 믿지 않는 지금 황교안 총리를 지금 국민은 총리로 권한대행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 마음을 말씀드렸고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어떤 겁니까? 국정농단의 핵심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수사들이 다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확정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수사 발표 생각합니다. 때까지는 의견이 없습니까? 황교안의 의견은 없는 겁니까? 총리의 의견은? 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의원님도 공직에 또 준공직 계셨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의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세계 각국들은 그랬을 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순서로 대행합니다. 국회의 의장이 저는 대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헌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안 총리께 묻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교체 대상으로 하셨죠. 11월 2일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국회가 신임 총리에 대한 인준 절차를 개시했다면 지금 총리는 권한대행의 자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리에 있어야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또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원했던 상황 아니고 지금 그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서 제가 그때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만약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또 요즘 이제 개헌특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고쳐나가면 될 것입니다만은 국민들이 그 권한을 주는 방식은 꼭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주는 방식은 주권자의 위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대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고